중국의 상표 도용, 이른바 짝퉁 브랜드 때문에 우리 기업들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토종 피자 업체가 끈질긴 노력 끝에 중국 짝퉁 브랜드를 없앴습니다. 조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얼핏 보면 양쪽 모두 같은 상표 같지만 사실은 도장의 위치, 알파벳이 다릅니다. 중국에서 만들어진 짝퉁 브랜드입니다.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짝퉁 규모는 연간 5,090억 달러. 이중 절반이 중국에서 만들어집니다. 국내 26곳의 매장을 보유한 우리나라 토종 기업 빨간모자 피자 대표 조형선 씨. 이달 말 중국 옌타이에 1호점을 열 계획인데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 고려대 앞에 있는 빨간모자 피자 매장 앞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사진, 이곳의 상표를 도용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중국 매장의 모습 보고 계시는데요. 보시다시피 글씨와 색깔 모든 게 이렇게 똑같습니다. 3년 전이 사실을 알게 된조 대표는 바로 중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승소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다른 기업에도 도움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고맙게도 그 한국 지식재산 보호원에서 금액적으로도 3천만 원 이상의 지원을 해주셨어요. 뭐 소규모의 회사 굉장히 큰 도움이 됐었다. 사실상 국제지휘권 분쟁 예방 컨설팅이라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통하시면 전문가들을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도 있고, 그다음 일부 비용도 지원해 드립니다. 조 대표는 현재 중국 상표권 등록을 마치고 연내 중국에 3, 4개 매장을 더열 예정입니다. 세계로 진출을 해서 100억 이상의 로얄티를 지급하는 회사가 아니라 그 이상의 로얄티를 받는 국내 토종 기업으로.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